다음에 또 철도끼를 만들어주고. 정말 많아. 헛. 야, 이 도끼로 이렇게 잘 캐지는지 몰랐어. 그리고 갈색 버섯이 크네. 얘가 커. 아주 커. 마음에 들어. 갈색 버섯 커. 아주 마음에 들어. 아주 마음에 듭니다. 갈색 버섯 좋아요. 하나로 버섯을 몇 개를 만든 거야? 11개를 만들었죠. 뾰로롱. 아, 뾰로롱. 뾰로롱. 아, 뾰로롱. 됐다. 아, 오늘 20만원까지 한번 땡겨보자. 나랑 사냥꾼을 하면 난 사냥꾼 하면 안 돼. 버섯 이거 뼈를 쓸 데가 많아. 물에서 버섯하고 뾰로롱. 됐다. 그리고 이걸 언젠가 벤이 당할 거란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팔아놔야 돼. 벤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. 추적 추적 추적. 어, 내 버섯. 어, 내 버섯. 좋아. 거의 이제 개수는 거의 비슷해졌구만. 다시 빨간 버섯.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씩. 일단 지금 보면은 98, 928, 18만 원 정도 번 거니까. 8만 원 정도 벌었어. 자, 이번엔 너. 근데 뼈가 이제 별로 없네. 생각보다. 뼈가 생각보다 별로 없지만 괜찮아, 괜찮아. 많이 돈 벌 수 있어. 양팀님 오셨네. 아이고 들켰네. 아이고 들켰네. 이거 들켰네. 들켰네. 버섯 농사 들켰네, 들켰네. 버섯 농사가 들켜버렸어. 어우, 뭔가 이상하게 끊기는 느낌? 양띵이한테 전화해볼까? 양띵이한테 한번 전화해봐야지. 어, 뭐야. 아, 여기 안 켜졌었구나. 이거 또 녹여놔야겠어. 아, 여기 나무 아까워. 나무 두둑기 아깝네, 이거. 이번엔 갈색이 차례. 좋아. 양띵님 전화 통화 중이신가? 좋아. 좋아, 좋아. 자, 35개. 이번에는 빨간 버섯으로. 자라라, 자라라, 자라나라. 차라나라. 야, 이 농부는 진짜 좀 돈 많이 벌 것 같아. 나르릉, 나르릉, 전화 왔어요. 여보세요? 예,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어, 양띵이 바로 제 옆에 땅 사셨나봐요. 어, 어디세요? 저는 1-3이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바로 옆에 계시네. 어, 버섯 스프 파시는구나. 네, 버섯 스프 팔려고요. 버섯 스프. 그 가격이 되게 좀 이상할 정도로 많이 비싸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가격이 하향이 될 수도 있대요. 이 제가 들었는데. 아, 진짜요? 오늘 빨리 꿀 많이 빨아 놓으세요. 저요. 저 그래서 지금 버섯을 세 세트씩 딱 구했어요. 아, 빛. 아, 그러셨어요, 그러셨어요. 예. 실패하시고, 예, 오늘 하루 꿀 많이 빠시고, 예. 하향 안 됐다는 이렇게 소문이 있으니까, 예.
6시까지는 꿀 많이 마세요. 제가 오늘 하루하고 바로 벤당할 것 같아서 이거. 아 역시 똑똑하시네. 역시. 오늘 그냥 다 해놓으려고요. 제가 마침 뼈를 28개를 구해가지고. 아이고 그렇게나 많이 또. 예. 오 예. 우리... 그러면은 예.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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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아놓으시고. 예 양진이 예. 뭐 농사 하시나 봐요 옆에. 예 저 지금 그냥 조촐하게. 농사 그냥... 농사꾼 되실 거예요? 농부? 뭐 나중에는 뭐 농사꾼 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그러면은 밀이 필요하실 텐데 제가 밀 좀만 뭐 지원해 드릴까요? 아유 주면 좋지. 아유 밀이 좀 있거든요. 주면 좋지. 뭐 교환으로 뭐 729 제가 교환으로 드릴게요. 예. 제가 그래도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아홉 개만 드릴게요. 아유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거 많이 구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예, 열심히 저희 옆집 사니까 저희 서로 예, 친하게 지내요. 예 잘해봐요. 예 이거 농사 되게 깔끔히 하셨다. 이거 수박이 은근히 비싸더라고요. 예 수박이요? 예. 수박 없으신가? 아 저요 수박이요. 예. 아유 그럼 제가 또 수박 하나 드릴게 드릴게. 어유 어유 감사합니다. 어유 감사합니다. 요 수박 씨앗. 어이구. 이 뭐. 어유 감사합니다. 아이 뭐 미소시면 뭐 당근 드려야죠. 아 맞아, 당근이요 당근 제가 드릴게요. 잠시만. 아유 깜빡하고 있었네 깜빡하고 있었어. 아유 깜빡하고 있었네 당근. 아유 뭐 그런 생각나라고 그 말한 건 아니에요. 당근 두 개 두 개 두 개. 아유, 감사합니다. 바로 옆집이니까 저희 막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얘기하면서. 예. 잘 지내봐요. 아, 예, 예. 감사합니다. 예. 잘 키울게요. 예, 열심히 키우세요. 예, 예. 네, 이따 봬요. 예. 빨리 농사를 시작하자. 빨간 버섯이 부족하기. 빨간, 여보세요? 여보세요, 여보세요. 어머님 뭐 하세요? 저 지금 그 이제 딱 끝나서. 아 그래요? 마을로. 아 이제 마을 오시게요 다시? 예 네, 왔어요 왔어요. 아 그래요? 어머님 제 땅 한번 놀러 오실래요? 땅이요? 예 제 땅 되게 쓰레기지만. 농장 아닙니까? 아 땅이 땅 아닌가? 땅. 그거 농사하는 곳 맞죠? 예 농사하는 곳 제가 1-3이거든요 저희 집 앞이라. 여기 양띵님도 땅을 사셨더라고. 아유 양띵님도 1-2 저는 1-3 샀거든요. 아이고, 어이 맞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저희 여기가 제 집이에요. 오, 여기가 제 집이에요. 저 버섯 농사하고 있거든요. 오, 자랐다. 예, 자랐어요. 예, 제 버섯 농사하고 있어요. 되게 잘 자라죠 이거. 뼈 드릴까? 어, 뼈요. 주시면 좋죠. 뭐 원하는 아 콩콩님 그러면은 여기 여기 13개 아니요 아니요 원하는 거 없어요. 어, 제가 나무 그거 뭐야 그 자작나무 드릴라 했는데. 아유, 아유 자작나무는 주시면. 저 근데 어이 드릴게요. 당연히 드려야죠. 어유 콩콩님 뼈 어디서 하셨어요? 다 사냥하셨나? 아니요 아니요 아유 또 뭐 다 털으셨구나 그거 또 돌아다니면 나오는 게 뼈라서 이 정도면 됩니까? 제가 이 정도 있거든요? 예예예 예, 예, 상관없어요. 좀 더 드릴까? 이 정도? 어때요? 아유 또 많이 주시네 또. 예 콩콩님 이거 저희 진짜 저희 동맹이에요 이거 완전 이 정도면 동맹이죠 당연히. 어, 저 근데 돈 좀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. 예 저 이러다 1등 하면 어떡해요? 그럼 콩콩님이랑 1등. 저랑 항상 평생 동맹하죠? 1등 하면? 1등 하셔도 되죠. 그래요? 상관없습니다. 어 콩콩님 집이 그쪽이에요? 아, 아니요 아니요 아, 저는 아. 그거 농장 그 입구 들어가는 데 있죠? 네네 거기 아, 앞, 거기, 아 맞다 거기 아까 봤죠. 예. 어 되게 좋은 자리가 좋더라고요. 당연하죠 그래서 그, 샀는데 그 집은 세금 안 내죠 따로? 네네네 집은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어 진짜요? 어, 되게 좋겠다. 세금 안 내셔서 저는 이제 10%씩 내거든요. 아유 10%씩 내도 뭐 보석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긴 하죠. 뭐 3,000원으로 바꿔 3,000원 남겨가지고 300원만 내버릴까요 그냥? 당연하지 3원. 아 근데 이게 보석이 좀 그게 무서운 게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가격이. 솔직히 뭐 돈이 많아지면 몇백 원 떨어지는 거야 손해는 아니지만. 저도 아까 보석을 사긴 했거든요. 예. 어떤 거 사셨어요? 루비를 샀는데 올랐네. 루비가 얼마짜리예요? 7만 원이요. 그렇게 비싼 걸 사셨다고요? 예. 얼마 있으시길래 대체? 1,500원 올랐는데 이걸 팔까? 지금 공원이 돈 얼마 남으셨어요? 저 14만 원이요. 그거 7만 원까지 있으면 21만 원 있으신 거네?
맞죠. 루비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죠. 아, 얼마나 보셨길래 대체 그러신 거지? 뭐 이거 나무만 캐더니 또 루비가 나오네 또. 아이고 이거 홍콩님 되게 부럽다. 완전 부자 아니요? 그러지 그러지. 이거 진짜 홍콩님 저희 잘해봐요. 예 당연하죠. 저 홍콩님한테 뭐 잘해주실 잘해드릴 자신 있어요. 아 저도 당연히 아까 바로 뼈 13개 드리는 거 봤지 않습니까? 예 봤죠 봤죠. 근데 진짜 부자는 클라스가 다르네요. 다른 사람들은 뼈 팔라고 할 텐데 만약에. 당연하... 그리고 내가 뭐 달라고도 안 했는데 먼저 와서 주시잖아. 당연하지, 완전 당연하지. 진짜 매너 센스쟁이. 아유 뭐 필요하다는데 뭐 저는 구차하게 막 돈으로 거래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와 진짜 홍콩님은 아 쩌시는 것 같아요. 완전 마음에 듭니다 홍콩님. 감사해요. 저는 뭐 삼성님처럼 막 대기 한게 막 자질적으로 팔아요 막 이거 이런 거 안 하거든요. 제가 구차하지 않습니까? 맞아요 진짜. 맞아요. 그냥 뭐 나 같아도 좋겠다 그냥. 아휴 삼성님 보고 계시겠지? 이제 곧 유튜브로 올라가면 보겠죠 뭐 이 장면? 아휴 어떡하나 어떡하나. 어 홍콩님 근데 돈 많이 버셔서 좋으시겠다. 뭐 돈을 많이 벌어도 뭐 다른 사람한테 지금 퍼주고 있어서 약간 누구한테? 좀 누구한테? 퍼주는다는 개념은 아니고 뭐 나무 필요한 사람들이 또 많네. 아 그래요? 얼마나 많으시...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대요? 에? 아니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대요 나무가? 예 뭐 나무 필요한 분들이 많으셔서. 아 그래요? 저는 원하는 거 있으면 저는 돈으로 같이 이렇게 해서 드릴 테니까 홍콩님 저한테는 뭐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. 필요한 거 있으시면 아시겠죠? 네네네 예, 당연하죠. 우리 미소님이랑은 예. 뭐 어디까지도 제가 뭐 지옥 끝까지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. 아유 진짜. 정말요. 역시 콩콩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. 콩콩님 역시 완전 멋있으신 분인 것 같아. 예 아유, 그러면 나중에 연락 한번 주세요. 아 예 연락 드릴게요. 콩콩님 화이팅. 예. 아싸 이제 팔아볼까? 한번 팔아볼까? 이제 드디어 할 시간이 왔다. 할 시간이 왔다. 이제 여기로 가서 보석으로 한번 가봅시다. 과연 어떻게? 어? 어? 천사의 집이잖아. 잠시만. 이거 몰라. 떨어졌을 때 사서. 줘. 오. 기부 받아요. 띠링띠링. 저기요 여기요 자수정이요. 와 해당 헷. 상점으로 가자. 오 나 근데 팔리는 거 들킬까봐 무서운데. 팔릴 거 들킬까봐 무서운데. 어떡하지? 몰라 일단 상점으로 갈래. 에이 몰라 에이 몰라. 어이 몰라 이거. 야, 여기다 잠시만 뿌려둔다. 야, 이거 딸에 주면 안돼. 팔고 올 테니까 알겠지? 헛! 됐다 팔자! 돈이 오른다! 됐다 야 6만원 됐어! 아! 돈이 오른다 완전 오른다
눈이 오르고 있다. 더 벌어, 더 벌어, 더 벌어야 돼. 아, 여기가 홍콩이지. 여기구나. 내가 우리 내 땅 가는 길. 좋은 자리 먹었네, 홍콩이. 어, 여기 보니까 또 뭐야? 설마 나 이것 때문에 안 자랐던 거니? 설마? 후! 이 때문이었구나, 내가 안 자라던 이유? 내가 너 때문에 뼈를 몇 개 날렸는지 아니? 야, 이거 필요 없어. 시계 필요 없어! 뾰로롱. 좋아. 여기다, 여기. 여기로 가자, 여기. 어, 6만원, 6만원. 순식간에 부자가 되고 있다. 순식간에 부자가 되고 있어. 다 팔아, 다. 여기 벤당하기 전에 다 팔아야 돼. 다 팔자. 다 팔아버리자. 좋아, 11만원! 냄주 또또 땅땅땅 땅 땅으로 이동해. 땅으로 이동합시다. 일단 삼성이, 아이고, 삼성이한테로 사야겠지? 전화 왔다, 디리리리. 전화 왔다, 디리리링. 전화 왔다, 디리리링. 하나 만들 수 있겠구만. 하나 만들 수 있. 하나 만들 수 있어. 됐다! 됐어. 다시 냄 파산 게임. 파산 게임. 파산 게임. 어. 자, 광장으로 이동합니다. 상점. 아, 내가 이거 사람들 만들어줘야 되나? 아, 내가 한번 해결해줘야 되나? 쪼르르르륵. 야, 돈 진짜 많아. 야, 돈 진짜 많아. 좋아, 17만원. 다시 파산 네임주. 네임주 집으로 이동. 내가 1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. 뭐야? 나 돈 없어. 아, 내가 가는 길에 되게 많네, 저거.